해당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흡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죠. 포도당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물이 필요하죠. 그 과정에서 노폐물인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화학 에너지인 38 ATP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볼수 있죠. 이 과정의 60% 정도는 열로 방출이 되죠. 자, 그럼 이 38 ATP는 세포에 주로 어디에서 거의 만들어지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6 ATP가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 미토콘드리아의 구조를 잠깐 보면 여기 바탕 부분을 기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안쪽의 막을 내막이라고 하고 바깥쪽을 외막. 그 사이 공간을 막 사이 공간이다라고 하고 특히 내막의 경우에 이렇게 쭉 이어진 게 아니라 안으로 주름이 이렇게 져 있죠. 내막의 이 주름 부위를 크리스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크리스타도 내막의 일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이 분해된다 의미를 갖고 있죠. 이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질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질이라고 하는 것은 핵을 제외한 나머지 바탕 부분이 세포질이죠. 네, 여기 미토콘드리아 안에 이 부분은 기질이란 표현을 썼죠. 명칭을 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해당 과정은 포도당이 6탄당이죠. C6, H12, O6이니까 이 포도당을 피로부산 3탄당의 모습을 하고 있죠. C3, H4, O3인데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을 해당 과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6탄당이기 때문에 3탄당인 상태의 피로부산은 두 분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 해당 과정은 크게 에너지 투자기와 에너지 회수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투자를 해서 다시 에너지를 회수하는 건데 두 개를 투자해서 네 개를 얻는 이런 뭔가 남는 장사를 하는 거죠. 자, 그 원리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투자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겨울에 신문지 하나가 있는데 추워서 이 신문지를 태우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열을 쓰고 싶은데 일단은 먼저 이 성냥불을 가지고 불을 붙여야 되겠죠. 약간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에너지를 약간은 제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게 되면 신문지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신문지 안에 들어있는 그 화학 에너지가 반응을 보여서 더큰 에너지로 발생을 하게 되고 열 에너지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포도당에 있을 때 여기에 약간의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면 활성화된 상태의 형태로 물질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물질의 형태가 바로 과당 2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됩니다. 이때 eATP를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eATP라고 하는 것은 이 성냥불에 해당이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당 2인산은 좀 불안정한 물질이다 보니까 이내 이것이 쪼개지게 됩니다. 6탄당인 상태인데 3탄당의 물질인 G3P로 바뀌게 되죠. G3P라고 하는 것은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의 약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3번 탄소에 인산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진 이름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이것이 다시 DPG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NAD+, 조효소죠. 이것이 이제 수소를 얻어서 NADH가 만들어지게 되죠. 또 여기 인이 지금 하나 있는데 여긴 두 개가 있죠. 인산의 형태인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인산이 하나 더 붙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NAD+가 NADH가 되고 인산이 들어가서 이 DPG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지금 보면 NADH가 두 분자가 만들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얘는 6탄당이고 3탄당, 3탄당이니까 요게 지금 두 번이 반복이 되겠죠. 자, 이 NADH가 만들어진 과정을 조금 볼까요? 여기에 지금 보면 이 NADH를 만들어내는 효소의 이름은 뭘까요? 이 효소의 이름은 탈수소 효소가 되죠. 자, 이 지금 기질이 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질은 효소와 반응하는 물질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G3P가 있을 때 G3P에 붙어 있는 H, 이 H를 NAD+라고 하는 조효소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탈수소 효소라고 볼수 있는 거죠. 수소를 떼서 NAD+에 붙여주는 효소가 바로 탈수소 효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NADH가 만들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NADH를 만들어내려면 관여하는 효소의 이름은 탈수소 효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DPG가 다시 어떤 물질로 바뀌게 되냐면, 이게 피루보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인산이 지금 두개 붙어 있는데, 얘는 없는 상태가 되죠. 결국은 이 과정에 ADP가 들어가서 여기에 붙어 있는 고에너지 인산을 떼서 이 ADP를 만들어내게 되죠. 여기도 똑같이 반복이 되겠죠. 결국은 이 DPG에서 피루보산으로 갈 때, 4ATP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회수기 때는 과당 이인산에서 피루보산으로 될때두 분자가 일단 만들어지겠죠. eNADH와 4ATP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프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포도당이 일단은 이 피루보산이 될때 에너지를 이제 발산을 하겠죠. 자, 근데 이 과정에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물질이 되려면 에너지를 제공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eATP가 여기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과당 이인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 G3P, DPG가 되는 과정에서 4ATP와 eNADH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순수하게 얻는 것은 두 개를 투자해서 네 개를 얻었으니까 eATP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eNADH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해당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ATP, eNADH.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ADP가 이렇게 ATP를 합성하는 반응을 인산화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인산화 반응 결국 ATP가 합성되는 반응을 의미하죠. 이게 지금 보면, 자, 이게 DPG라고 볼게요. 이랬을 때 이게 이제 피루보산이 된 건데 이 과정에 이 기질이 있는 거죠. 얘가 이게 하나의 효소가 작용하는 기질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기질 에서 붙어있는 이 인산을 효소가 떼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ADP를 ATP로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 ATP라고 하는 것은 기질을 이용해서 ATP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에 ATP를 합성하는 것은 기질 수준 인산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기에선 지금 DPG라고 하는 기질을 이용해서 결국 ATP를 만들어낸 거죠. 이런 것을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기질에 결합된 인산기가 ADP로 직접 전해져서 ADP가 생성되는 과정을 기질 수준 인산화다라고 말을 하고,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ADP는 기질 수준 인산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ADP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당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